이거 말로서 어떻게 표현을 하겠습니까만은 결혼하고 싶은 사람들 다 떠나버리고 심지어 죽을라고 내가 약까지 되찾을 인생의 봄. 내가 경험한 팽창강 임플란트. 자, 7개월 되셨는데 어떠세요? 이제 지내보시니까. 정말 너무 좋습니다. 너무 좋고, 제가 이래 된 계기는 젊었을 적에 전립선염을 알아가지고, 그게 우리 고향의 거창군인데, 병원도 없고 이래가지고, 막 그냥 또 약도, 무슨 약 먹으면 또 며칠 개안해서 또 가고 이래야 되는데, 결혼할 단계 돼서 이게 말기 부전증이 심해졌거든요. 그러다고 난 경우로 결혼하고 싶은 사람들 다 떠나버리고 심지어 죽을라고 내가 약까지 준비해놨어. 그런데 형제는 많고 동생들 공부는 시켜야 되고 조금만 더 있어보자, 조금만 더 있어보자. 그래 그 고통이 말도 말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결혼도 결혼 안 하고 엉뚱한데 결혼해가지고 정말 그러던데 정말 선생님 때문에 내 제 한을 정말 풀어주셨고, 지금 뭐, 모욕대 가서 뭐 어떠니 다더니 옆에서 한두 분 묻더라. 아, 또 사장님 진짜 좋습니다. 아, 우리는 원래 이래 좋습니다. 우리 집안이 다. 이 대통 끼우고. 그래가 참으로 선생님이 제 한을 정말 풀어주셨습니다. 보면 그 인과 있다고 말이지. 그 경과가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사실 이제 원래 사이즈도 좋으신 편이고 지금 보면은 그래서 뭐 제가 아까 만져봐도 굉장히 연습도 잘하셨고 네. 연습을 시킨 대로 꼭꼭 잘했습니다. 네. 그래서 지금도 벌써 사이즈가 많이 좋아지셨거든요. 근데 연습을 조금 더 하시면 좀 더 좋아지실 것 같아요. 고맙습니다. 한 6개월, 1년 정도, 6개월 정도만 더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고맙습니다. 네. 그리고 뭐 저희는 다시 안 오셔도 되고 만약에 이제 한번 확인 원하신다 그러면 6개월이나 1년 있다 오시면 될 것 같아요. 저는 조금 더 불편한 게 없었고 원장님이 잘해주셨는가는 모르겠는데 나는 조금 더 불편 없었어. 부탁하네요. 보통은 하고 나면 조금은 불편한데. 아, 나 그런 거 없어. 나는 그런 거 없었어. 통증은 사실 주관적이라 뭐 통증을 많이 느낀 사람이 있고 적게 느낀 사람이 있는데 선생님은 통증도 그렇게 별로 안 적었어. 느끼시는 것 같아요. 네, 좋았네요.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제가 그 덩어리가 약간 찼다 그러니까 그러면 시알리스 종류를 먹으라 이랬는데 시알리스가 0.5mm짜리 작은 거 아니었습니까? 네, 그거 복용하고 이랬다. 그거 뭐 먹어도 괜찮습니까? 그럼 드셔도 돼요. 네. 그래 그거 먹으면 저보기 지 맘대로 이게 막 이만해 버리 아, 또 발기가 좀 되세요? 해면체 조직이 잘 남아있으신 것 같아요. 그러니까. 좀 드시면. 그래, 나는 옆자리 전화할 때도 원장님 고맙다고 근데 인사도 드리고. 난 정말 고맙기 짝이었습니다. 근데 뭐, 모양탕 가서 뭐, 헬스 운동도 내 열심히 하지만, 이런, 뭐, 조금만 뭐 다른 사람, 이까지면 나는, 내 서서히 웃음이 거십니다. 이제 수술을 해보시고 나니까 남자한테 이게 이 기능이 어떤 의미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? 이거 말로서 어떻게 표현을 하겠습니까만은 지금 참 옛날 같으면 고개가 수그리지고 참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 뭐 이야기해도 이 사람이 또 만나 조금 어떡하지 이런 것부터 들끓나고 했는데 참 이제는 자신감이고 뭐고 내 나이도 이제 70이 됐지만은 뭐 그런 것도 없고 정말 편안한 생활을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. 이제 해결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많이 편안해지더라. 네, 정말 편안해지고 하면 내가 뭐 그렇다고 이런 뭐 없어가지고 너한테 그런 사람도 아니고 또 내 쓸만치면 내가 사회에서 내가 좀 벌어놨었고 이래가지고 뭐 조금 더 그런 것도 없고 오히려 저는 뭐 당당하게 더 마음이 막 담담해졌습니다. 담담해졌습니다. 그래서 항상 원장님한테 정말 제 억울한 한을
나 일찍 이런 게 알았으면 일찍 왔을 텐데, 그지요? 참 느껴서 내가 차 손 놓고 나서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있어서 이게 잘 몰라요 사람들이 있는지도 모르고 뭐 잘 모르지 했다고 또 이렇게 막 동네방네 얘기하고 다니고 하지는 않잖아요. 그러니까 눈들 가면 나 그거는 이제 속이고 속이고 나 원래 원래 커다. 어, 군대 가 있을 때도 중대하니 그 뭐 일부러 얘기할 이유는 없죠. 그럼. 아무튼 경과가 좋으셔서 저도 참 좋고요. 그러면은 잘 쓰시고 네. 봐서 한 6개월이나 1년 있다 다시 한번 오세요. 네. 네, 오늘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예.